마이다 카렌, 12세의 텔레반에게 강제로 끌려가 결혼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하체가 마비된 7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그녀가 남편을 업지 못하고 아내의 역할을 못한다며 매일 구타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녀의 투옥 기간은 끝났지만 남편이 없으면 외출이 금지되는 샤리아법 때문에 그녀는 출소하지 못합니다. 비비 아이샤는 12세의 탈레반에게 강제로 끌려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남편에게 매일매일 구타를 심하게 당하였고 어느 날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집 밖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 밖에 남편 없이 나갈 수 없는 샤리아법을 어겼다고 남편의 친구들과 함께 비비 아이샤를 산으로 끌고 가 코와 귀, 머리카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샤리아법은 어떤 법일까요?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공포에 떨게 하는 29가지 샤리아법을 요약했습니다. 여성은 남편이나 아버지 없이 거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외출 시 여성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살이 1cm도 보이지 않는 부르카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발목 양말 사이 1인치라도 살이 보일 경우 이슬람 남성은 여성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1996년 12월 225명의 여성들이 샤리아 복장 규정을 위반하여 감옥에 끌려가 채찍을 맞았습니다. 여자는 남편 또는 아버지와 외출할 때 아주 부드럽게 작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거리를 걸어갈 때 어떤 누구도 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야 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낯선 사람이 듣게 된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발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발소리 나지 않게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만약 남자가 여자의 발소리를 듣게 된다면 처벌해야 합니다. 남자는 수염을 자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 밖으로 여성이 보이지 않도록 주거용 건물의 1층과 1층의 모든 창문에 검은색 스크린을 덮어야 합니다. 당연히 여성이 발코니에 나오면 처벌합니다. 여성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금지되고 공개적인 모임에 참석이 금지됩니다. 당연히 TV에 나오는 것도 금지됩니다. 여성들은 죄질에 따라 구타, 처형, 투석, 절단을 당합니다. 도둑질하면 손이 잘립니다. 간통죄를 한 여성은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화장은 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매니큐어를 바르면 엄지손가락을 자릅니다. 여성은 웃을 수 없습니다. 여성은 모든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성은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고 집 화장실만 사용 가능합니다. 여성은 바지를 입을 수 없습니다. 여성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나온 사진, 책, 백자는 나라 전체에 금지됩니다. 2021년에 정권을 잡은 탈레반은 20년 전과는 달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활동을 돕겠다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지만 샤리아법은 꼭 지켜야 한다고 한 만큼 여성의 인권이 딱히 좋아질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이 좋아질지 하나도 모르겠다 싶은 이상 상암동 튜브였습니다.